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 언박싱할 게임은 판타스틱 베이비가 아닌 판타스틱 팩토리입니다. 판타스틱 팩토리는 2019년에 처음 출시한 게임이고 한글판으로는 지난 2021년 보드게임을 통해 출시를 했습니다. 판타스틱 팩토리는 Joseph Z. Chen, Justin Faulkner 라는 디자이너분들이 협업해서 만든 게임인데 이 게임의 아티스트 또한 Joseph Z. Chen 디자이너가 맡기도 했습니다. 두 디자이너 모두 판타스틱 팩토리가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데뷔작치고 꽤 괜찮은 게임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간간이 회자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게임을 이유로 새로 출시한 게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판타스틱 팩토리는 본판뿐만 아니라 확장판 두 개도 같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언박싱 영상에서는 이 확장판이랑 그리고 플레이매트까지 완전한 한글판 풀셋 구성으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용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물은 구성이 꽤나 심플한 편입니다. 내용물로는 매뉴얼 1부, 펀칭카드 보드 3개, 개인 보드판, 카드, 주사위 구성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트레이도 들어있는데 다른 확장판들까지 언박싱을 한다면 굳이 플라스틱 트레이는 필요 있을까 싶네요. 펀칭카드 보드는 주로 게임에 사용되는 자원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인데 긱스토어에는 종이 토큰을 대신하는 아크릴 업그레이드 토큰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질로는 일반적인 무광 코팅에 일반적인 종이 재질을 사용했지만 아무래도 손으로 많이 집는 상황이 많은 구성물이다 보니 두께감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 토큰으로서의 구실은 어느 정도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펀칭카드 보드 같은 경우에 다 뜯어낸 잔해를 본판 플라스틱 트레이 뒤편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플라스틱 트레이 높이를 맞춰서 내용물이 흔들리는 걸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듯 싶습니다. 개인 보드도 마찬가지로 펀칭카드 보드와 똑같은 종이 재질을 사용했고 기본적으로 듀얼 레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규칙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개인 보드에 있는 구멍들이 주사위를 보관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보드 디자인은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고 서로 싸울 일 없이 공평하게 한 개씩 나눠받아서 게임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는 두더미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카드 사이즈는 전부 동일하고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 역시 무광의 일반 종이 재질을 사용했는데 두께감이 조금 있는 편이라 언뜻 만져보면 종이보다는 거의 플라스틱 느낌이 들 정도로 꽤나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는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총 6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사위 크기들이 꽤나 큼직한 편이네요. 보통 일반적인 주사위 크기가 14mm 정도 되는데 아마 이 정도 사이즈면 16mm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사위 디자인은 별다른 특징 없이 일반적인 주사위의 형태 반투명 재질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판 구성물들을 살펴봤고 나머지 확장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확장판은 기업 전쟁이라는 확장판인데요. 부제목답게 박스 케이스 또한 강렬한 빨간색 위주로 디자인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 전쟁 확장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들 간의 인터랙션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확장인데요. 그래서 이 확장에 들어있는 카드들이 거의 다른 플레이어들의 딴지를 거는 능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내용 구성물로는 작은 펀칭카드 보드 2개랑 카드 한 더미로 구성되어 있고 확장에 포함되어 있는 구성물 재질도 본판이랑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확장은 새로운 회사들이란 확장인데 이 확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게임의 확장에서도 많이 보이는 케이스이지만 플레이어들마다 비대칭 특수 능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추가되어 있는 확장입니다. 그래서 펀칭카드 보드에는 마치 테라포밍 마스에 등장하는 기업을 연상하게 하는 다양한 특수 능력을 제공하는 회사 타일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 확장도 앞서 본 기업 전쟁 확장처럼 펀칭카드 보드와 카드로만 이루어진 단촐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확장입니다. 그리고 게임의 몰입도를 조금 더 증가시켜주는 플레이매트입니다. 특이하게도 한글판 플레이매트인데 박스에는 한글이 전혀 없었는데요. 아마 내용물만 한글화되어 있지 박스는 기존 해외판 박스를 그대로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플레이매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접할 수 있는 네오플랜 재질로 되어 있고 두께감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어버로크 마감이라던가 프린팅 해상도 저하 없이 깔끔하게 인쇄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타스틱 팩토리 플레이매트 같은 경우에는 양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여러 명이서 플레이할 시 사용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1인 플레이에 사용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판타스틱 팩토리 본판과 확장 그리고 플레이매트까지 언박싱하면서 구성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